자, 8월이 되면은요, 수확을 시작한다는 아버님. 본인 키의 곱절 도넛을 큰 나무에서 하는 작업이지만 주 수입원인 잣따기를 멈출 수는 아유, 없으십니다. 진짜 고생들 하시는 거죠, 잣다는 분들. 이 간격이 잘 맞아야 돼. 나는 여기 앉아야 돼요, 이렇게. 아버님, 아, 요즘에만 저렇게 앉으세요. 아주 편안합니다. 유쾌한 입담만큼 일에 대한 열정도 잣을 남다르신데요. 이렇게 직접 따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땄으니 한 40년 넘었죠. 그럼 잣 따다가 위험한 적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가평군에서 잣 딸 때 1년에 한 명이나 두 명은 꼭 죽어요,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불구. 아, 장르. 평생 불구. 네. 보통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3명 정도 떨어져서 죽고 그랬어요. 아버님은 그러면 떨어지신 적은 없으셨어요? 나도 한 20년 전에 한번 떨어진 적 있어요. 그게 나무가 한 30m 되니까 이게 떨어지다 중간에 걸렸지. 가지. 가지에. 가지가 많으니까. 올해는 다행히 이제 잣이 안 열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또 한다고 전하니까. 아휴. 항상 마음 졸이고 살아요, 자식들. 그러니까. 네. 그 밑에서만 주우시면 안 될까? 근데 재밌어요, 그게, 잣다는 거. 내가 원숭이가 된 기분이라 재밌어. 또 올해가 원숭이에요. 올해 원숭이인데 그걸 안 따면 안 되잖아. 그러면 딸, 조심히 딸, 하겠다고 노래로 시작! 조심해서 따겠노라고 전해다오. 재치도 있으시네요. 지금처럼 항상 안전하고 KBS